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다 들어봐요.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장관님도 인정 안 하면서 왜 질의를 합니까? 지금 조 장관의 주장은 부인은 문제가 있어 검찰과 갈등이 있지만은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윤석열 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 수단인 자택 압수수색을 시간을 한 달 이상 끌다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요, 검찰이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 지금 조국 일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우선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피의 사실 공표의 논란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과도하지 않는가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적폐청산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오히려 조장하고 활용하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피의사실 공표 안 된다고 난리치니까 그것이 좀 무서운 일이고요.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여러 가지. 여성 두 명만 있는데 압수수색에서 과한 겁니까? 그 문제도 따져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말씀을 들어보세요.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시간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 보안영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 등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가 않습니다.